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이웨킹을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들 아니면은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내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할때 어떤 취약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보고서들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 이스플로이트 데이터베이스, 이스플로이트 DB라는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격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할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취약점 분석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간보다도 이 환경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더 오히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들을 구성이 안 되면은 그냥 이런 취약점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은 조금 더 쉬운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먼저 이스플로이트 DB 쪽에 보시면은 A라고 써 있는 이게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이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다. 이 취약한 소스 코드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성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런 이런 공격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테스트가 관련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냥 한마디로 그 어플리케이션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좀 찾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이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리눅스 기반의 커널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상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요 관련된 것들은 앞에서 영상에서 많이 제가 남겼기 때문에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할때이 칼리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칼리 리눅스에도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구성하셔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최근에 이렇게 발생했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기준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취약한 도커, 볼륨, 도커죠. 이런 걸로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이트가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오고, 깃허브나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 허브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취약한 환경들이 미리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례로 나온 것이고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들어가시면은 볼륨 허브라고 있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예, 중국 버전이고요. 그래서 볼륨 허브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이제 모음이다. 미리 취약한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구성을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보시면은 스트럭처 취약점 관련된 거, 그다음에 NGINX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CV, CV라고 하는 것들은 관련된 그 취약점의 넘버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민번호 같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 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한 번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또 구성하는 환경 설정 파일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커 컴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얀 파일로 있죠. 이거는 이제 텍스트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 관련된 취약점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설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으시고 난 뒤에 exploit DB에서 공격 코드를 찾아가지고 테스트하시는 것이 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먼저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거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되어 있고, 업데이트도 상당히 좀잘 되어 있다. 그나마 지난 한달 기간 동안에 업데이트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칼리 리눅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도커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 있는 엔진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sudo apt-get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도커 컨테이너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관련된 엔진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sudo apt-install, 그다음 docker.io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설치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정 파일에서 docker compose를 사용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docker compose는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도커를 설치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docker compose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udo apt install docker compose라고 하시면은 쭉 설치가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PIP로도 여러분들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udo docker라고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도커가 명령어가 이제 수행이 가능하다. sudo 명령어는 여러분들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붙이시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도커하고 관련된 건 앞에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한 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톨을 위에 것이 바로 제가 금방 설명했던 부분들인데 여기는 조금 복잡하게 설정을 했죠. 네, 칼리 리눅스는 앞에서 제가 설정한 대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요겁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요거에 대한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한마디로 GitHub에 있는 것을 다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wget로 받으셔도 되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로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뭐 긁어가지고 복사하셔도 되고요. 여기 코드 쪽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것을 GitHub으로, 예, Git 클론으로 예,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걸로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Git 클론, 그 다음에 요것을 붙이셔야겠죠? HTTP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예, 용량이 상당히 크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예, 다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Docker Compose라고 하는 파일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있는 것들 GitHub을 다 다운로드 받으신 거고요. 여기서 ls 하시면은 앞에서 저희가 UI로 봤듯이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커 컴포스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이제 쭉 봐야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곳으로 디렉토리로 옮기셔야 하는 것이고요. 깃에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플라스크하고 관련된 것들, 요즘 플라스크 관련된 그 웹서비스 많이 사용하거든요, 국내에서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cd 플라스크 ssti하고 관련된 취약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클리어 시키고 이쪽 안에 보시면은 도커 컴포스라고 하는 요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있는 거이그 도커 관련된 도커 허브 쪽에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플라스크가 미리 설치 되어 있는, 예,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실제 취약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스크가 또 이거에 따라 이 버전에 따라서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플라스크 환경들을 그런 로컬 서버에다가 아니면 칼리눅스에다가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한다면은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하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요것을 이제 소스 코드를 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겠죠, 저장소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8000 포트로 열어줄 겁니다.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이 로컬 쪽에서 칼리눅스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sudo docker 그 다음에 compose로 하신 다음에 그냥 빌드를 하시면 돼요. 예, 빌드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docker compose에 대한 요 yarn 파일을 가져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ocker compose sudo docker compose에서 업을 하시면 됩니다. docker compose 그 다음에 up -d 이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요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진행이 될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될 건데 요것은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ocker 그 다음에 compose up 그 다음에 -d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설정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Docker Compose라고 하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할 때는 뒤에다가 그 관련된 파일들을 불러와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그 이제까지 했던 대로 쭉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도커 허브 쪽에서 이 플라크 관련된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이미지 요거 있던 이 소스 코드 있죠, 요것들을 넣어가지고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커 예, ps라고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8000 포트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서버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8000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 취약점을 이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부로 바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소스 코드만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CRL을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헬로 로컬호스트 80 보면은 헬로 게스트라고 해가지고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취약한 환경이에요. 뭐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은 뭐 나중에 요것들은 그 안에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꾸미셔도 되는 것이고, 도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이해킹 업무를 하시다가 아니면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취약한 보고서들을 작성을 할 때 환경들을 굳이 어떤 가상 환경 안에서 다 설치할 필요 없다. 도커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 장점들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분석하는데 이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직접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성해 보시고요. exploit DB에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어떤 공격 코드를 찾아 가지고 테스트도 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해 보시라고 저는 권고 드립니다.